9월의 마지막 날 뉴스 시작합니다. 10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인상됩니다. 4인 가구라면 전기요금은 2,200원, 가스요금은 5,400원이 올라서 합치면 7,600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. 정부는 적자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첫 소식 제이원 기자입니다. 서울의 보쌈 가게. 종일 고기 삶느라 가스불이 꺼질 새가 없습니다. 지금 내는 한 달 도시가스 요금은 35만 원 정도. 이번 인상 결정으로 다음 달부터는 가스 요금을 40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. 두 배 가까이 오른 것들도 많거든요. 업체들 더 충격으로 완전 지금 여기다가 이제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너무 힘들죠.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15.9% 인상되면서 서울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은 월 39,380원으로 5,400원 더 내야 합니다. 전기 요금도 함께 오릅니다. 한국전력은 예정됐던 인상분인 킬로와트시당 4.9원에다 2.5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한 달 307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는 2,270원 정도 요금이 더 오릅니다. 전기와 가스를 합쳐 한 달에 7,600원 정도, 세금을 포함하면 8,500원 가까이 더 내야 합니다. 다른 어떤 물가가 올랐을 때는 우리가 그걸 좀 덜 먹고 덜 쓰면 되지만 가스나 전기는 이게 생활의 기본이잖아요.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고.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상반기에만 한국전력이 14조, 가스공사가 5조의 적자를 본 만큼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올해 인상은 이번이 마지막이지만 내년부터는 원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혀 인상폭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.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여 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여 가격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.3%포인트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. SBS 제희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